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조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면 솔직히 좀그막 수학적으로 많이 써놨기 때문에 어려 아, 저 지금 어딘가 어딘가에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일 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뭐였냐면 그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그 bit error rate 또는 symbol error rate이 AWGN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구했다. 학부 때. 그 데리베이션 하는 거는 지금 까먹었으면 꼭 다시 한번 해봐라. 통신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심볼의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가 주어졌다라는 가정하에 픽스 디터미니스틱한 어떤 값으로 주어졌을 때의 성능이 바로 AWGN 채널에서의 성능인데, 와일리스 채널로 갔더니 페이딩 때문에 페이딩이 곱해지는데 그 곱해지는 팩터 자체가 우리가 모델링을 했었을 적에 곱해지는 것 자체가 랜덤한 성격이 있어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가 랜덤하게 변해가고 있으며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내용에 의해서 모델링에 의해서 그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의 PDF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 그 PDF는 레일레이냐, 나카가미 M이냐, 라이시아이냐 따라서 그 PDF가 서로 각기 다르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구할 수가 있고 또한 가지 그 전에는 심볼 에러 레이치 AWGN 채널에서는 Q 펑션의 형태로 나타냈는데 91년도에 크레이그의 논문에 의해서 그 Q 펑션을 Alternative와 Representation, 즉 Finite Integration의 형태로 똑같이 Equivalent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걸 통해서 봤더니 아까 그 말한 거가 그때는 감마가 디터미니스틱한 값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심볼 에러 레이시 됐는데 페이딩 채널에서는 이 감마 자체가 Q 펑션 안에 들어가 있는 감마 자체가 랜덤한 값이기 때문에 그 랜덤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취해줘야 되는 취해서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버리지 심볼 에러 레이스를 페이딩 채널에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해서 고려해서 구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 식을 Q 펑션을 통해서 원래대로 기존의 방식대로 쓴다라면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어떻게 쓰면 되냐면 0에서 무한대까지 Q 루트 2 감마 P 감마 감마 이렇게 하면 감마가 모든 값에 대해서 고려한 값이 돼서 이거가 Average Bit Error Rate이 되겠다 이거죠. BPSK 상황에서. 그런데 요거 대신에 뭘 썼냐면 감마 그다음에 DP P 감마 감마 D 감마 이렇게 쓴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써서 봤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인티그레이션을 서로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감마 먼저 저기 인티그레이션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마 먼저 인티그레이션 하면은 P 감마 D 감마 감마는 0부터 무한대까지고 그 다음에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파이분의 1그 다음에 이거를 한 거를 DP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보면 아까 MGF의 정의가 뭐였냐면은 M 감마 S는 0에서 무한대까지 E의 S 감마 P 감마 D 감마 이거를 우리가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라고 디파인을 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해봤더니 똑같은 형태이고 다만 S 대신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P분의 1 요거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M 감마 마이너스 사인 제곱 P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요 값이 바로 MGF가 될 테고 요거는 파이분의 1 M 감마 마이너스 사인 제곱 P분의 1 D, Phi 그 다음에 Phi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이러한 인티그레이션으로 나와서 파이나이트 인티그레이션이고 MGF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아까 뭘 했냐면은 감마가 웰레이가 됐던 낙하감이 M이 됐던 라이시안이 됐던 우리는 이 MGF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웰레이일 때는 감마에 대한 그 PDF를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에 대한 MGF를 우리가 아까 계산해봤더니 1-gamma/S의 인버스가 됐단 말이죠. 이거 대신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피를 S에다 대입하면은 사인 제곱 피 분의 감마 바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n 감마 바 대신에 n 감마 바 이 대신에 이 MGF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가 결론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인티그레이션은 아주 쉬운데 또 한 가지 이 인티그레이션을 실제로 저기 클로스드 폼으로도 인티그레이션이 아닌 걸로도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막 구하기 시작해요. 이거 구한 거 이미 90년대 중반밖에 안 돼요. 한 15년 전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한 거가.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일반화를 시켰냐면 INC는 파이분의 1 아까 나왔던 사인 제곱 피 플러스 C 사인 제곱 피 해놓고 여기 N 아까 렐레일 경우에는 여기 1승인 거예요. 여기 N이라고 해놓고 이거에 대한 일반적인 수학적인 거를 이런 서메이션 형태로 풀어놓은 결과도 있어요. 결과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유도하라라고 한다라면은 어떤 다른 수학적인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테이블 찾는 노력. 정말. 그 테이블 찾는, 그러니까 테이블에 이제까지 나온 테이블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변환시켜가지고 그렇게 해보고 했더니 이러한 서메이션이 나온 결과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옛날 자료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가는 과정의 키 테이블 넘버는 내가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박사 한참 할 때 이것들이 나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더라. 그러니까 논문 보면 뒤에 어펜딕스로 해갖고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였었어요. 97년, 8년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서메이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아까 했던 렐레일 경우에는 n은 1일 때고 결과적으로 봤더니 이렇게 아주 심플한 폼으로 나와요. 2분의 1? 그 복잡한 파이분의 1,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제곱 피 플러스 감마 바 사인 제곱 피. 요거가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C분의 C. 여기 C가 뭐냐면 지금 감마 바가 그냥 일반적인 컨스턴트일 때 감마 바거든요. 그래서 웰레이 페이딩 채널에서 에버리지 BER 값이 I1C 해서 2분의 1, 1 마이너스 1 플러스 감마 바 분의 감마 바. 이것을 다시 풀면 어떻게 될까요? 1 플러스 감마 바, 1 플러스 감마 바 마이너스 감마 바 하니까 1 플러스 감마 바 분의 1이 되겠죠. 이 브래킷 안이. 그쵸? 그 뜻은 무엇일까? 자. 지금 PBE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풀어봤더니 2분의 1, 1 플러스 감마 바분의 1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여기 PBE 감마는 뭐였냐면 AWGN 채널에서 컨디셔널 비테라 레이트 이거는 뭐였냐면은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이것을 원래 인티그레이션 형태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2 파이분의 1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 감마 b부터 2에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에 dx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q 펑션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거를 보면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한 적분을 하면은 엑스포넨셜을 적분을 하거나 미분을 하면 엑스포넨셜 그 형태로 똑같이 가져가고 그 텀들이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있는 2분의 x제곱 자체도 그대로 있어요. 얘가 적분이 되면 우리가 적분을 딱 그걸 클로스트폼을 몰라서 그렇지 이 2분의 x제곱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위에서 뭔가 앞에 텀이 붙고 위에 텀이 어떻게 붙을지언정 이거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인티그레이션에서 인피니티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인피니티 하니까 0이 나올 테고 0 마이너스 요것이 이 안에 들어갈 거란 말이지. 그쵸? 그래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대신에 루트 2감마비 하니까 그냥 2감마비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비의 형태로 디크리징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거에 심볼라리스를 그려보면 그래서 얘는 어떻게 감소가 되냐면 2의 마이너스 감마비의 속도로 감마비가 증가함에 따라 떨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겠죠? 하지만 이 경우는 지금 레일레이 채널에서 심볼레라 레이스를 BPSK일 때 구해봤더니 어떠한 형태로 줄어들어요? 그냥 감마분의 1, 역수의 형태로 줄어들잖아요. 감마분의 1 하면은 감마분의 1하고 엑스포네셜 마이너스 감마하고 어떤 게 더 빨리 떨어지겠어요? 엑스포네셜 마이너스 감마가 훨씬 더 빨리 떨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봤더니 AWGN일 때는 Q루트2 감마비를 그려보면 똑같은 SNR에서 이러한 거가 그려지고 렐레이 채널에서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죠. 똑같은 파워를 보내고 했었을 적에 페이딩이 생김으로써 예를 들어 10에 마이너스 3승을 얻는데 14dB의 로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10dB면 파워의 10배를 말을 하는 거예요. 리니어 스케일로 말을 하면. 그죠? 20dB면 10의 제곱이니까 100배를 말을 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유선 채널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얻기 위해서 썼던 파워에 10배보다 훨씬 더 많은 파워를 써야지 10의 마이너스 3승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지. 이걸 해석을 해보면. 아까 그 성능을 가지고. 자. MRE PSK일 경우에는 아까 크레이그 방식에 의해서 파이브레이 0분의 n분의 n-1파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사인 제곱 피 GPSK 감마 이거는 사인 제곱 n분의 파이 그냥 컨스턴트한 값이고 거기다가 이제 에브리지 심볼라리 레이스를 페이딩 채널에서 구하기 위해서 P 감마로 에브리지를 취하면 이런 식이 되고 요거를 대입을 그대로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MGF 요 정의에 의해서 대신에 S 대신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P분의 GPSK를 쓰면 된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갖고 써가지고 해보면 N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Average Symbol Rate를 Alternative Representation을 이용해서 다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거가 겨우 1995년에 요거가 나오면서 그때 Fading 채널에서 성능을 구하는 거가 되게 이그젝트하게 구하는 거가 퀘스천 마크였는데 90년대 중반에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서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는 이제 심볼라리티를 보고 또 한 가지 또 하나 성능으로서 채널 커패시티라는 성능이 있어요. 채널 커패시티는 뭐냐면은 채널 커패시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시그널 투 파워 노이즈 레이시오가 주어져 있다라면 예를 들어 10dB로 주어져 있다라면 10dB로 주어져 있다라면 내가 전송할 수 있는 최대의 데이터 레이트는 얼마일까? 10dB 가지고 거기서 조건 하나 에러 없이 에러 없이를 예를 들어 에러 없이라는 말이 에러 확률적으로 에러는 0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러가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더 작으면 에러 없다라고 말을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10의 마이너스 6승 이하로 갔을 때 나는 에러 프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10dB
의 SNR을 가지고 내가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최고의 데이터 레이트는 얼마일까? 라는 거죠. 그러면은 10dB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 데이터 레이트를 늦게 한다라면, 데이터 레이트를 아주 느리게 한다라면, 그래서 데이터 레이트를 아주 느리게 한다라면 뭐냐면은, 한 심볼이 가지고 있는 듀레이션을 넓게 가지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에너지를 크게 하면 되잖아요. 한 심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래서 노이즈가 조금 섞여도 시그널 파워 값이 워낙 시그널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 노이즈 이펙트를 적게 해. 에버리지 취하면 노이즈는 0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그렇게 하면은 에러 없는 통신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느리게 한다라면 예를 들어 자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다르게 한번 보내볼게요. 1, 0, 1, 1, 0, 뭐 그런 걸 보내요. 1일 때 플러스를 보내고, 0일 때 마이너스를 보내고, 1일 때 이만큼 보내고, 1, 0, 1, A, 마이너스 A. 이렇게 보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노이즈가 섞여요. 노이즈가 AWGN에서. 그 다음에, 이런 노이즈가 빨간 것들이 섞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섞였다라고 합시다. 그렇죠? 시그널의 에너지는 PT, 파워. 얘 그 파워에다가 이 시간 동안을 곱하니까 이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커지고 여기도 커지고. 그렇죠? 이 경우하고 두 번째로 이걸 더 빨리 보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1, 0, 1, 1, 1, 아 0, 0, 1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심볼이 갖는 거는 훨씬 더 좁아가지고 얘 에너지가 무지 작은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노이즈가 이렇게 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 노이즈는 여기서처럼 어느 때는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노이즈가. 그렇죠? 높이 올라가지만 다른 때는 보통 0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얘에 대한 이펙트가 다른 거에 비해서 한순간에 조금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별로 크지 않는데 이 경우에 이 좁은 시간 동안에 어떤 요만한 에너지가 나온다면 얘는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바로 심볼 에너지 투 노이즈 파워 레이시오가 바로 심볼 에러 레이즈의 타격 그 아주 그 하나가 다 좌우를 한다라는 거가 될 텐데 이것처럼 이 경우처럼 데이터 레이트를 내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에러에 대한 그 나의 그 면역성이 되게 작아질 거다라는 거죠. 에러가 날 확률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제 48년 샤론이 궁극적으로 질문했던 건 뭐냐면 주어진 시그널 투 파워 노이즈 레이셔가 있다라면 에러 없이 내가 보낼 수 있는 최고의 데이터 레이트는 얼마이냐?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렇죠? 거기에 있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온 결과가 W는 밴드위드스. 그 시그널의 밴드위드스니까 시그널의 데이터 레이트하고 관계 그 주어진 밴드위드스 안에서. 근데 그 밴드위드스 안에서 하나의 심볼만 변했지만 두 개의 심볼을 보낼 수도 있겠죠. 뭐 MRE 모듈레이션을 쓰든 뭐 어떤 모듈레이션을 쓰든 W 곱하기 로그2 1 플러스 SNR 값. 요거가 그 샤논의 채널 커패시티잖아요. 채널 커패시티는 주어진 SNR이 있었을 때 주어진 밴디디스 안에서 내가 보낼 수 있는 최대의 속도. 에러 없이. 요 식인데 요거가 만약에 페이딩 채널을 거친다라면 이 감마가 페이딩 PDF, 특정한 PDF를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에버리지 채널 커패시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에버리지 채널 커패시티를 일가딕 채널 커패시티. ERGODIC. 엘가딕. 즉 오랜 시간 동안에 봤을 때 채널 커패시티를 그려본 저기 채널 용량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데 있어서 로그 이 리니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채널 커패시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젠센스 이니퀄리티를 써가지고 이 값은 이 안에 있는 감마를 평균한 값보다 한 것의 어퍼 바운드가 된다라는 젠센스 이니퀄리티를 써가지고 해보면 W log2 1 플러스 감마 파 에버리지 SNR 값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려보면 AWGN일 때하고 렐레이 채널일 때하고 이러한 퍼포먼스 채널 커패시티에서 이러한 퍼포먼스 갭이 나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죠. 하지만 이거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왜냐하면은 이것은 W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 W라는 뭐냐 채널 밴드위드스. 내가 예를 들어 무선랜에서 40MHz의 밴드위드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40MHz 밴드위드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에버리지 SNR을 내가 10dB를 써가지고 10dB를 쓰면은 여기 10dB를 써가지고 나는 3bps를 보낼 수가 있어요. 렐레이에서 내가 에러 없이 보낼 수 있는 거가 3bps예요. 거기다가 40MHz가 할당되어 있더라면 1Hz당 3bps를 보낼 수가 있으니까 40MHz는 120MBps를 보낼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40MHz 동안. 그런데 여기에서는 10에서 얼마냐면 3.5 bps니까 3.5에다가 40메가를 하면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4, 5, 20, 4, 30, 144. 어? 그렇게 그게 더 가면 갈수록 더 넓어진다라는 갭이. 그렇죠? 데이터 레이트에 있어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이렇게 이러한 로스가 생기고 데이터 레이트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이러한 로스가 생기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파트 3에서 뭐냐면은 그러한 갭을 줄이기 위한 통신의 알고리즘이 무엇이 있겠느냐가 무선 통신을 하는 사람들의 아주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무선 통신에 있어서 아까 말한 시뮬레이터 레이트에 14dB가 갭이 생기는데 이 갭을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갈 것이냐. 또 채널 커패시티에서 생겨지는 이 로스를 어떻게 하면은 줄여 나갈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이론들은 어떤 이론들이 있느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리시브 다이버시티, 트랜스밋 다이버시티, 트랜스밋 리시브 다이버시티, 다중 안테나를 사용한 다이버시티 스킵에 대해서 먼저 배울 것이다라는 거죠. 자,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다이버시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자, 이건 인스턴테니어스하게 변하는 리시브드 시그널의 SNR 값을 그린 거예요. 리시브드 시그널 값이 그 속에 인포메이션이 똑같이 있는데 얘네들이 변한다 이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똑같은 정보를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내가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 두 가지 말을 내가 두 번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주위에 시끄러워. 여기에서 주위에 막 시끄러워요. 내가 이렇게 저쪽이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시끄러워 하고 처음에 말을 했어요. 그때 저쪽에서 안 들려. 어? 안 들려가 주위에서 안 들려가지고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시 한번 말을 해줘요. 그러면은 두 번째 들었을 때는 잘 들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확률적으로. 그 순간에 그렇죠. 그 중간에 못 들었던 부분만 다시 그때 잘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보통 이런 톤으로 말을 했는데 이런 톤으로 낮게 말을 하니까 졸리고 안 들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하면 그런데 목소리 톤을 조금 높여가지고 하이 톤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은 귀에 거슬리지만 좀 잘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프리퀀시를 다시 다르게 써가지고 두 개의 신호를 보내는 데 있어서 하나는 저 프리퀀시, 하나는 높은 프리퀀시. 서로 다른 프리퀀시를 써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그게 더 잘 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달리 표시를 한다라면 달리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전화를 받는 이 이야기는 내가 많이 해서 알 거예요. 전화기를 받는데 여기서는 안 들려요. 근데 조금 움직였더니 잘 들려요. 그렇죠? 그 움직이는 거리는 대체로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2분의 람다 만큼에 옮기면 잘 들릴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선에서 채널이 안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페이딩 때문에 페이딩이 베리에이션 하는데 그 베리에이션 하는 거가 내가 그 안 들리는 순간에서는 되게 낮게 페이딩이 딥페이딩이 일어나가지고 레벨 크로스 레이트나 에버리지 페이드 듀레이션으로 보면은 에버리지 페이드 듀레이션이 어떠한 스레스홀드보다 낮은 상태로 내가 그 들은 순간에 있었기 때문에 신호가 잘 안 잡혔다라는 거죠. 그런데 좋은 점은 뭐냐면은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뭐냐면은 위치를 바꾸거나 시간을 달리해서 또는 주파수 대역을 달리해서 그 똑같은 신호를 받는다라면은 나는 더 잘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확률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거를 이용해보자 라는 거죠. 그쵸? 만약에 시간적으로 내가 똑같은 신호를 다시 보내, 예를 들어, 저기서 전송을 해갖고 내가 받았는데 신호가 안 좋아요. 리시버에서. 다시 보내줘라. 안 좋으니까. 그럼 다시 보내주면 좋을 확률이 있나? 라고 하지만은 채널 상태가 변하면은 다시 보내면 좋아지겠지라는 기대심을 가지고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게 해서 다시 보내주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타임 다이버시티 라고 하는 거죠. 프리퀀시를 내가 어떨 때는 낮게 말하면 잘 들릴 때 있고 높게 말할 때 잘 들릴 때 있고 어떨 때는 높게 말한 거가 안 들릴 때 있고 낮게 말한 거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높게 낮게를 다시 똑같이 보내줘라. 낮은음, 저주파, 주파수 대역을 서로 달리해가지고 신호를 보내줘라. 똑같은 신호를. 두 개의 신호를. 그러면 낮은 주파수 대역이 프리퀀시 셀렉티브하게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페이딩이 일어났을 때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확률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하면은 개 신호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은 신호를 더 좋게 해서 쓸 수가 있어서 그렇게 사용한다라면 프리퀀시 다이버시티 라는 거죠. 공간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신호를 받았는데 이게 안 좋은데 여기에서 받았더니 좋았다. 스페이스 다이버시티. 즉 안테나를 여기 세우고 여기 세웠다라면 여기 신호가 안 좋다라면 여기 좋은 신호를 받아들여가지고 뭔가를 통신하는데 쓰겠다. 스페이스 다이버시티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간으로 또는 서로 다른 주파수로 또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신호를 받았을 때 SNR이 플럭추에이션이 똑같은 정보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SNR이 다른 변화를 가질 수 있다. 거기에서 한쪽이 낮으면 한쪽이 높을 거라는 이러한 확률적인 기대 심리를 이용해서 그거를 사용한다라면은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거가 다이버시티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다라는 거죠. 금방 말한 대로 다이버시티의 어떤 리소스,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는 뭐냐면 스페이스, 즉 다중한테를 사용하거나 타임, 시간을 여러 번 보낸다거나 프리퀀시 다이버시티, 이제 나중에 나올 유저 다이버시티라는 것도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유저 다이버시티라는 것도 있는데 또 보내는 거가 받는 데에서 여러 군데에서 받는다면 리시브 다이버시티가 될 테고 보내는 사람들 한 군데에서 받고 한 시간에 받는데 보내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에서 보낸다라든지 여러 시간에 보내는 그러면 트랜스미 다이버시티가 되겠죠. 그 두 개를 합치면 리시브 트랜스미 다이버시티가 될 텐데 자 보세요. 타임 다이버시티와 프리퀀시 다이버시티는 기본적으로 타임 다이버시티라 하면 내가 똑같은 정보를 두 번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이라는 아주 귀중한 리소스를 나는 버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더 좋은 성능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정보를 보낸다라면 데이터 레이트를 내가 두 배로 쓸 수가 있는데 얘는 그 타임을 잡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프리퀀시도 프리퀀시 주파수 대역을 내가 다른 주파수 대역을 두 개를 보내고 있다라면
프리퀀시 자원이 얼마나 비싸요. 근데 그 자원을 다 써가지고 똑같은 정보를 보내고 있다. 엄청난 비용을 내가 치르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스페이스 다이버시티는 안테나 두 개를 쓰면 늘어나는 거는 타임이나 프리퀀시의 어떤 비싼 리소스가 아니라 기계의 컴플렉시티가 높아질 뿐이에요. 기계의 컴플렉시티 높아지는 건 아무 돈으로 따지면은 그 별로 가치 없는 우리들 같은 엔지니어를 쥐어 짜가지고 만들면 다 한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컴플렉시티는. 그쵸? 타임이나 프리퀀시는 절대 우리가 돈으로 할 수가 없지만 이 안테나 다이버시티는 기계의 복잡함만 만들어내라. 이거 만들어내. 해갖고 만들어내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리소스 없이. 즉, 컴플렉시티, 그 디바이스의 컴플렉시티의 문제이지, 디바이스의 컴플렉시티도 언제든지 우리가 코스트 다운 시킬 수 있어요. 만드는 것만 잘하면. 그래서 다이버시티에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가, 가장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거가 이 안테나 다이버시티 또는 스페이스 다이버시티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리시버 다이버시티를 먼저 살펴보겠는데, 리시버 다이버시티는 맥시멀 레이셔 컴바이닝, 이퀄 게인 컴바이닝, 셀렉션 컴바이닝, 스위치드 컴바이닝 네 가지 종류가 일반적으로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오늘은 아마 MRC만 보고 끝낼 예정입니다. 자, 이러한 구조로 안테나 다이버시티를 설명을 할게요. 이러한 구조라는 건 뭐냐면은 안테나가 저 구조를 그리기 위한 그림을 그려보면 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그림을 자 트랜스미터가 여기서 신호를 촥 하고 보낸단 말이죠. 리시버에서는 안테나가 하나 둘 L개가 있어요. 이게 리시버 라고 합시다. 이 리시버. 리시버인데, 이 안테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신호가 이렇게, 얘는 이 신호 자체가 되게 브로드캐스팅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다 안테나별로 다 이렇게 신호가 접근할 거예요. 마치 내가 여기서 들었는데 이렇게 움직여서 들어도 신호가 오듯이. 오듯이. 그런데, 얘가 이쪽으로 왔을 때 채널 경로하고 얘하고 채널 경로하고 얘 채널 경로들은 서로 다 각각 다를 거예요. 2분의 람다만큼 떨어져 있다라면 안테나가. 그렇죠? 그래서 얘는 H1이라는 채널을 통과하고 H2, HL이라는 채널을 통과된 것처럼 우리는 신호를 받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H1, H2, HL은 서로 인디펜던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인디펜던트 하려면 적어도 2분의 람다만큼은 떨어져 있으면은 또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서로 채널이 인디펜던트 할 거다라는 거죠. 그쵸? 하지만 가까이 붙었으면 서로 코릴레이션이 생기겠죠? 코릴레이션이 생겼으면 여기서도 안 들렸는데 얘도 안 들릴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거를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S of T라는 걸 보냈는데 첫 번째 안테나에서는 H1T가 곱해지고 그 안테나에서 발생하는 노이즈가 더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테나에서 H2라는 채널이 곱해지고 두 번째 안테나 RF체인에서 더해지는 노이즈 N2가 더해지고 L번째 안테나에서는 HL of T라는 채널이 곱해지고 노이즈 NLT가 더해져서 리시버에 이렇게 모여지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리시버 안에서 얘다가 적당한 웨이트를 곱하고 곱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서메이션 하는데 이 서메이션 한 거에 있어서 이 서메이션 한 거가 어떤 감마 T라고 하는 토탈 SNR이 되도록 돼야 될 때 이 감마 토탈 값이 맥시마이제이션 되도록 W1, W2, WL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리니어하게 만들고 리니어한다는 것은 구현하기가
아주 쉽거든요. 넌 리니어한 거는 막 복잡하잖아요. 리니어하다는 건 뭐냐면 이것은 R1, R2, RL. 리니어한다라는 거는 서로 벡터적인 그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벡터적인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면 거의 모두 임플리멘테이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R1부터 RL까지를 R벡터라고 한다라면 W1부터 WL까지의 벡터를 W라고 한다라면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 하면은 요거가 나오잖아요. 그쵸? 이거는 R1 W1 플러스 R2 W2 플러스 RL WL 이런 오퍼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이버시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리니어 다이버시티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이버시티 컴바이닝에서 W1, W2, WL만큼 해서 각각의 다이버시티 브랜치라고 말을 할 텐데 안테나 브랜치에서 나오는 거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서 컴바이닝을 시키면은 이런 토탈 리시브드 RT of T라는 거가 나오는데 이거를 보면 WL 곱하기 RL이 곱해진 것들을 다 서메이션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RL은 HL 곱하기 S 보내진 시그널 플러스 노이즈 NL.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것의 SNL 값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값이 SNR 값이 맥시마이제이션 되기 위한 W 값은 얼마이냐? 라는 것을 구하자라는 거죠. 그죠? 자, 그걸 구하기 위해서 R, 토탈 컴바이닝은 W, L, L, R, L 이렇게 쓸 수가 있고 W, L, H, L, S 플러스 W, L, N, L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시그널 파트와 노이즈 파트와 그 다음에 시그널 투 노이즈 파워 레이시오는 뭐가 될 거냐면 이거의 노이즈 파워는 각각의 N1, N2 해갖고 NL까지 각각 N1은 노이즈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N0라고 한다라면 각각이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만약에 N1이 가우시안 N0 N0이라 한다라면 W1 N1의 노이즈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얼마예요? 이거의 노이즈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이건 컨스턴트 값 이기 때문에 W1이 컨주게이시라고 한, 아니 저기 컴플렉스 밸류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X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베리언스 시그마 제곱이라는 다면 AX는 얼마예요? A제곱 시그마 제곱 이거 똑같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이 노이즈 파워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N낫 다 똑같이 N낫이라고 하고 각각 W1 제곱, W2 제곱, W3 제곱 절대 지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시그널 파워의 S of T는 ES로 다 똑같이 될 거고 이거는 우리가 컴플렉스이면은 이거에다가 WL에다가 HL 곱한 거에다가 컨주게이트 한 것을 둘이 곱하면 되는데 그거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컨주게이트 했으니까. 저 시그널 파워 부분이.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것이 이제 컴바인드 아웃풋 SNR이 되는데, 이것을 맥시마이제이션 하기 위한 WL 값은 무엇이냐? 라는 거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최적화 문제가 될 텐데, 그걸 푸는 가장 그 쉬운 방법 중에서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카우치 슈왈츠 이니퀄리티. 를 쓰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카우치 슈왈츠 이니퀄리티는 뭐냐면 이거의 제곱은 각각 WL 곱하기 HL의 제곱은 무엇보다 작냐면 각각의 제곱보다 작다. 라는 거가 카우치 슈왈츠 이니퀄리티예요. 그리고 이퀄리티는 언제 성립하냐면 이 WL이 HL의 어떤 컨스턴트의 어떤 프로포셔널리티로 있을 때 즉 WL이 C 곱하기 HL 컨주게이트 형태로 되어 있다라면은 요거에 이퀄리티가 성립한다라는 거가 코시 슈왈츠 이니퀄리티 이론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코시 슈왈츠 이니퀄리티를 증명하라.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 코시 슈왈츠 이니퀄리티 왜 그러지? 이거를 또 아는 모르면은 아까 말한 대로 디지털 통신에 그거를 모르는 것처럼 약간 쉐임한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 때, 아니 지금 대학원 때 이 증명 어디서 나왔냐면 위키피디아 보면 나와요. 구글 찾아봐도 나와요. 증명이. 그 정도로 제대로한 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론을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되는지를 모른다라면은 그 통신하면서 석사 또는 박사 한 사람이 모른다라면 되게 쉐임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지금 모른다고 하더라도 가서 찾아봐서 정리를 한번 해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되게 많이 쓰이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가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 코시시얼지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은 돼야 돼요. 지금 몰랐다고 하더라도 내 수업을 듣고 나서 그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론을 쓰면은 웨이트는 채널 개인의 컨주게이트를 쓰면은 맥시멈한 SNR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데리베이션은 이제 금방 그 중요성 그 저건 이야기를 했고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에서 리니어 다이버시티를 썼을 때 각각의 여기에서 곱해줘 가지고 난 썸을 하기 할 때 이 리시브 컴바인드 된 시그널의 아웃풋 SNR을 맥시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무엇으로 해야 되겠느냐라는 걸 풀어봤더니 각각의 나온 채널을 컨주게이트 한 것을 쓰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자 보낼 때 보내는 사람이 타일로 심볼 있고 S0, S1 해갖고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게 TX에서 보냈더니 받을 때 안테나를 내가 예를 들어 두 개를 썼는데 이 똑같은 정보가 오겠죠. 오는데 여기에다가는 어떠한 채널이 곱해져서 왔냐면 이 블락 동안은 채널이 스테릭 해가지고 변하지 않아서 아까 1.1을 곱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 채널 동안은 어떤 게 곱해졌냐면은 이 시간 동안에는 1.1 곱하기 2의 j 10분의 파이가 곱해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채널로 이 안테나 두 번째로 온 채널에는 이거 좀 다르게 0.8 곱하기 2의 마이너스 j 9분의 파이가 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왔을 경우에 이게 이렇게 곱해지고 S0 얘는 똑같이 있는데 왔는데 그러면 얘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 블록 동안은 1.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j 10분의 파이 즉 컨주게이트 한 거를 곱하고 여기다가 0.8 곱하기 2의 j 9분의 파이를 곱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맥시멈 아웃풋 SNR을 나오는 시그널을 구해진다 이거죠.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1 이거 서로 상쇄되고 1.1 곱하기 1.1 하니까 1.21 맞죠? 1.21 곱하기 S0 1.21 S0 더하기 0.8 곱하기 0. S0 페이지 로테이션은 다 상쇄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될 거냐면은 1.85 S0의 신호를 가지고 나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컴바인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의 맥시멈 아웃풋 SNR이다 라는 거죠. 이거가 어떻게 보면 이럴 때 보면은 이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럼 1.1 아까 저기 해가지고 1.85 보다 높구나. 그러니까 더 높은 거죠. 어느 싱글 브랜치를 쓰는 것보다. 그렇죠? 이러한 거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컴바이닝 기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기법을 맥시멀 레이셔 컴바이닝 MRC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WL을 여기 WL 대신에 HL 컨주게이트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HL 컨주게이트를 쓰면 여기 대신에 HL 컨주게이트를 쓰면 HL 컨주게이트 곱하기 HL 그러니까 HL의 제곱 앰플리튜드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SNR을 아까 이렇게 구한 거에다가 WL에다가 HL 컨주게이트를 집어넣고 HL 컨주게이트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HL 컨주게이트 해갖고 HL 4승이 되고 여기 제곱이 돼서 없어지고 여기 제곱만 남아서 이렇게 HL 제곱의 형태로 나올 거다라는 거죠. HL의 앰플리튜드는 알파 L이기 때문에 알파 L 제곱. 이것은 마치 이거를 안에다 집어넣으면은 각각의 브랜치에서 나오는 SNR들의 합들로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이렇게 했었을 때 이거 하나의 브랜치만 봤을 때 SNR을 감마 1이라고 하고 이것을 감마 2라고 한다라면은 결과적으로 봤더니 MRC를 썼더니 감마 토탈은 감마 1 플러스 감마 2가 되었다라는 거죠. SNR의 합으로 MRC를 쓰면 그래서 SNR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SNR은 마이너스 값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양수이기 때문에 MRC를 쓰면 안테나를 많이 쓰면 쓸수록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MRC를 다시 정리해보면 감마T는 감마L들의 합들로 되어질 수가 있고 웨이트는 HL 컨주게이트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보면은 MRC를 쓰기 위해서는 이 채널의 컨주게이트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리셉에서 채널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채널을 알아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채널이 이 구간 동안은 코이런스하기 때문에 이 구간 동안 매번 이걸 그 채널 코이피션트 이것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매번 심볼마다 주어진 코이런스 타임 동안은 한 번에 에스티메이션에서 걔가 적용될 시간 동안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파일럿 심볼을 가지고 나는 이 채널을 에스티메이션 해야만 되는데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MRC가 작용을 하려면은 채널을 알아야 되고 채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리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할 거다라는 자 MRC의 아웃풋 SNR 아까 말한 대로 감마 T는 각각의 브랜치의 SNR의 합으로 나타내고 이거의 평균값은 각각의 평균값 만약 이게 IID에서 각각의 평균값들이 다 같다라면 L 타임스 감마 바가 되겠다라는 거죠. Average BTL Array, Symbol Array of MRC를 구해보면 이제 아까 BPSQL 경우에 Q 루트 2 감마 T인데 감마 T가 지금 이제 모든 SNR의 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 감마 1부터 감마 L까지의 합이 될 텐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BPSQL 이거의 Average Symbol Error Rate를 구해봐라. 그러면 감마 1, 감마 2, 감마 L까지 각각 L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L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존재하니까 L번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것도 조인트 PDF로 P, 감마 1, 감마 L, 감마 1, 감마 L 이거에 대해서 이 안에는 요거가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면은 예를 들어 인디펜던트 채널이다 그러면은 이 PDF가 인디펜던트 채널이라는 거는 얘네들이 서로 0.5 감마만큼 떨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조인트 PDF가 각각의 PDF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렇죠? 각각의 PDF 곱으로 나타낸 경우에 물론 인디펜던트가 아니고 코릴레이트가 되어 있는 경우는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레일레이나 그러니까 센츄럴 카이스퀘어 유에 가우시안 제곱의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것들이 코릴레이트가 되어 있어도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테크닉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코릴레이트가 됐든 언코릴레이트가 됐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변형시킬 수가 있고 Q 루트 2 감마 L 이 썸들의 합들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면 alternative representation으로 나타낸다라면 이 exponential의 마이너스 여기 summation 된 것들은 각각을 곱으로 나타낸 것 같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거기에 L개의 인티그레이션 있는 부분에다가 이 alternative representation을 집어넣는다라면
프라닥 프라닥 있는 거가 서로 다 L개 곱, L개 곱. 그거를 감마1은 감마1 PDF대로, 감마2 PDF와 감마, 이 엑스포넨셜의 감마2와 이, 여기 PDF와 각각의 곱으로 해서 나타낸다라면 뭘 나타낼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각각의 MGF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즉,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이 써보면 당연히 저렇게 쓸 수가 있는데 눈으로 보려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자, Q 루트 2 감마 T는 Q 루트 2 서메이션 L은 1부터 L까지 감마 L. MRC를 썼을 때, 그쵸? 그러니까 이걸 MRC를 썼을 때 output SNR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썼을 때 감마 T가 주어졌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한 average simple error rate를 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나왔던 대로 감마 T P 감마 T 감마 T D 감마 T where 감마 T는 썸들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했던 방법들은 뭐였냐면은 한 95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에 대한 조인트 PDF, 아니 조인트 PDF가 아니라 컴바인드에 대한 PDF, 이것들을 다 더한 거에 대한 PDF를 구하해서 이렇게 해서 푸는 거가 어프로치였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달리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더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는 뭐 구하냐면 0에서 인피니트까지 Q 루트 2 감마 T 대신에 감마 1 플러스 해서 감마 L까지라고 쓰고, 그쵸? 그 다음에 요 P 감마 T가 아니라 P 감마 1 감마 2 해서 감마 L까지 조인트 PDF로 쓰는 거하고 똑같아 이거죠. 감마 1 D 감마 L. 그 다음에 L계의 인티그레이션이 있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하고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쵸? 똑같은데 Q 펑션 자체를 아까 말한 대로 alternative한 폼으로 나타내면 exponential 마이너스 2 sin square phi니까 sin square phi, 그 다음에 2는 2하고 캔슬이 돼서, 그 다음에 summation L은 L부터 감마 L d phi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이거를 테이블 이 안에다 해보고 요거가 각각의 PDF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면, 인디펜던트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면 이 안이 어떻게 될 거냐면 저 인티그레이션 요 부분을 가장 바깥으로 빼내고 0, 그 다음에 L계가 있는 것을 짝짓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짝짓기를 해줄 거냐면 Q 아 저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사인 스퀘어 피 그 다음에 감마 1 P 감마 1 감마 1 D 감마 1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사인 스퀘어 피 감마 2 P 감마 2 감마 2 P 감마 D 감마 2 이렇게 해서 0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디피 똑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뭘 나타내냐면 MGF, 아 감마 1의 MGF, 두 번째는 감마 2의 MGF, 세 번째는 감마 L에 대한 MGF. 그걸 집어넣으면 이것처럼 각각의 MGF에다가 S 대신에 마이너스 사인 스퀘어 phi 분의 1을 대입해가지고 곱한 다음에 파이 분의 1,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한 거하고 똑같다 라는 거죠. 그죠? MRC를 사용했을 때. 그래서 레일레이일 경우에 1 마이너스 감마바 S의 인버스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 대신에 대시 넣으면 1 플러스 사인 스퀘어 피 분의 감마바 마이너스 1승이 되는데 아까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INC라고 해서 그에 대한 클로스트 폼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서메이션 형태로. 그쵸? 그래서 그것 대한 그 이것도 클로스트 폼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버시티 MRC를 썼을 때 퍼포먼스를 그려봤더니
아까 L은 이럴 때 14dB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두 개, 세 개, 네 개를 쓸 때마다 푹푹 성능이 좋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 개선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뭐냐면 안테나를 여러 개 쓴다는 복잡도와 더불어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채널 에스티메이션이 필요하다. 채널 에스티메이션에 에러가 생겼을 때 성능 저하는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널 에스티메이션 부분이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건.